농촌에 혼자 사는 80대 노인의 집에 육군 2군단 방공대대 장병들이 찾아왔습니다. 그리고 직접 싸온 도시락을 건넵니다. 매일 이맘때면 마주하는 장병들이 노인에겐 아들이고 손자입니다. 맛있게 잘 먹지 맛있어요. 누가 어느 아들이 이렇게 해다 주겠어요. 진짜 정말 너무나 감사하죠. 아주 고맙고. 적막감이 감돌던 집에 모처럼 애기꽃이 피어납니다. 작은 호 좀 찾아뵙고 인사드릴 테니까 네. 네.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요. 이 장병들이 도시락 배달을 시작한 건 2008년부터입니다. 부대 주변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점심 한 끼라도 해결해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. 저희들은 한 끼지만은 어르신들은 세 끼를 드시고 계십니다. 그래서 더 정성스럽게 좀 맛있게 조리를 해서 이렇게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부대 간부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쌀도 사고 반찬거리도 삽니다. 요리는 장병들이 담당합니다. 지난 11년 동안 이렇게 배달한 도시락이 만 끼가 넘습니다. 1년에 단 하루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. 미처 제가 못 챙기는 동네 이장으로서 못 챙기는 거를 부대에서 이렇게 좀 챙겨주시는 거 그게 좀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죠. 현재 도시락을 받는 홀몸 노인은 3명. 방공대대는 앞으로 소외받는 노인들이 없도록 도시락 배달을 조금씩 늘려갈 계획입니다. KBS 뉴스 배석원입니다.